왜 나베를 나베라 부르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을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제가 아까 노래 따라 부르다가 광야에서 목이 샜습니다. 그걸 또 따라 하셨어.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나경원 씨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가서 나경원 씨 나경원 씨 했더니 페북글에 왜 나베를 나베라 부르지 못합니까? 같은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제는 판사 출신에서 나경원 씨를 누른 압승으로 누른 전 이수진 판사께서 보시는 지금의 검찰개혁 현황을 짚어보신다면요. 제가 그 검찰개혁을 그 남국이 김당국 의원님과 김용민 의원님한테 맡겼는데 좀 맡겼다고요? 더듭니다. 예. 그래서 잘 하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공수처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돼야 되고 그 방법 외에는 지금의 이 형국을 지금 뚫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토권을 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그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게 민주당의 지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수진 판사 출신 의원님. 사실은 역대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처럼 정말 신용이 아니라 제대로 검찰개혁하려고 덤빈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렇게까지 티가 날 정도로 전방위적인 가족 인질까지 벌였는데 윤석열한테 국민들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깐 영웅으로 떠올랐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선거 개입도 어쨌든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그 공로가 너무 커서 6~7명의 후보 중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도 처가형 비리가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충심으로 잘해라고 했더니 저렇게 오만 방자한 것으로 갔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고 어떤 인물로 보이십니까?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보시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 윤석열 씨가 왜 저렇게까지 하냐고요?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요. 뭐야? 특종인데요. 네. 사실은 어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추 장관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떡 나타났죠. 네. 자, 같은 아파트에 윤석열 씨가 네. 산다고요? 네. 어떻게 걸어 다니는지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윤석열이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럼 아니 배를 내려고 이 건달이야, 양아치야, 뭐 이거 어떻습니까? 해보라고요? 아니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 근데 윤석열 씨가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 권력이 패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자기는 사람을 안 보고 조직을 위해서 한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잘못된 게 국민을 보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검찰 권력이나 사법 권력은 링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조직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범죄를 수사하고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조직이지 앞에 나서서 링 위에 올라서서 정치를 하거나 뭘 하라고 그 국민이 그런 권력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아직까지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착각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이제 절대 다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검찰이 어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정확하게 기준을 우리 국민이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정치검찰에서 정치자가 빠질 정도로 정말 공명정대하게 불편부당하게 제대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그 검찰을 우리 다섯 분의 의원 포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범진보 의원님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실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괄하더라도 그 분야에 경찰청장이 있는 것처럼 사실 공무원들이 너무 상하직급 따지는 것보다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최고 위에 있으시죠. 나머지 우리 100만 명의 공무원들 또 우리 국회의원 300분들은 국민을 떠받치는 복이라고 하죠. 엎드릴 복자 섬기셔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촛불이 지금 조금 정상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수진 의원님. 네, 제가 그 검사 법관직에 있을 때 검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든지 손봐줄 수 있어.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과 인사권을 몇 번을 행사를 하게 되면 또 권력을 쫓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 검사들의 특성상 순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시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이제는 검찰 권력이 순응을 하고 고개를 숙일 예.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만 네. 더 힘을 내시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수진 우리 판사 출신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이모경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우리 이탄희 판사님과 더불어서 이명박근혜 시절에 판사들까지 정치판사가 되고 정치법원이 됐던 현장을 목격하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구속이 된 사례가 있으니 나라의 수치죠. 사법부 개혁을 위해서 우리 이순희 의원님이 그런 국정사법농단 재발방지법 뭐 이거 제의하셨는데 어떤 건지요?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사건이 강제징용 사건의 판결을 거래를 하면서 지연을 시킨 고의로 지연을 시켰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었죠. 근데 이게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사법부는 오히려 더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인 그 법관들이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법관이 하루 종일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는 당사자분들은 일반 서민들이고 중산층이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과의 교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니 재판을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관이 왜 저걸 저렇게 모르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예. 그리고 또 결과가 달리 나오고 이겨야 될 사람이 지고 져야 될 사람이 이기는 예. 그리고 이상한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들어오면 아까 같이 결과가 바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내면서 사법행정회의를 구성을 하되 사법행정회의에서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를 비법관들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고 하게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에서 이제 그 사법개혁을 주도하고자 했던 법관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굉장히 남용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법관 독립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낸 거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는 비법관들, 특히 비법관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사법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수진 의원님, 어떻게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의 염원은 이거고 가장 중요한데. 질문이 달라졌어요? 같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토인비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본질을 꿰뚫는 선각자가 리더가 돼야 문명이 일어난다. 네.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제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가장 애석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석을 만들어준 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부터 해다오. 그럼요. 예, 180석이 아니고선 할 수 없으니까 밀어줬는데 예. 제가 와서 볼 때 그 소위 말해서 당을 리드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솔직히 괴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저를 사법개혁을 하자고 들여 왔는데도 법사위를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180석이 뭐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페북이고 기사하고 항상 법관 탄핵 문제 사법개혁 문제 끊임없이 거론하고 검찰 문제도 얘기했고 이 정도 저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꿔주시고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조금 더 예. 마음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